안녕하십니까. 빛과 소리가 있는 빗소리 하늘타리 농원 TV입니다. 오늘은 8월 25일 목요일입니다. 그동안 여름 내내 잘 자라고 있던 하늘마가 이제 열매가 어느 정도 다 커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늘마 수확을 위해서 하늘마 터널에 나와 있습니다. 하늘마는 이같이 공중에 달린다고 해서 하늘마, 우주마 또는 열매마라고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생기는 것은 각양각색입니다. 네모난 것도 있고 세모난 것도 있고 두리뭉실한 것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근데 지금 요와 같은 시기에는 계속해서 크는 것만 볼게 아니라 어느 정도 크기가 됐을 때 따줘야 다음 이어서 지금 자라고 있는 작은 하늘마들이, 이런 작은 하늘마들이 점점 좀 굵어지겠죠. 그래서 오늘은 2022년도 하늘마 첫 수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수확할 크기는 초반이니까, 크기가 일단 이렇게 잡았을 때, 손 안에 감싸지지 않는 정도의 크기. 이 정도 크기면, 100g 정도 내외겠죠. 100g 내외. 그래서 이 정도의 하늘마 수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좋은 크기네요. 자, 지금 딴 것은 이제 100g이 좀 넘겠죠. 150g 가까이 될것 같고요. 첫 번째 수확할 때는 이제 대부분 좀큰 것들이 많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안 따줬던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옆으로 살짝 돌려주면 일단 이제 요거는 거의 한 200g이 넘을 것 같네요. 자, 요거는 자, 요 정도면 이제 100에서 150g 사이 정도. 이것도 한 100g 내외. 자, 이런 큰 것들을 따줘야 상처는 나지 않았습니다. 두루뭉실한 게 상품 가치는 제일 좋습니다.
60g 미만, 70g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세 개가. 아. 자, 잘 매달려. 이쁘게 매달려 있습니다. 살짝 옆으로. 자, 이것도 살짝 틀어주면 되고요. 자, 마지막 버튼도. 웬만하니까 딱 됐습니다. 그 옆에 큰 놈들 넘어져. 네. 이건 좀 작고 손으로 따겠습니다. 자, 왕건이를 땄습니다. 입에 한 2-30 정도 나갈 크기. 자, 여기도 큰 놈이 하나 있네요. 군더더기 하나 없이 이쁩니다. 이건 좀 작고요. 다음에 자, 이렇게 따다가 상처난 것도 놔두면 금방 아뭅니다. 뮤신 성분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쉽게 아물더라고요. 와, 이렇게 큰 게 숨어 있었으나 이건 못생긴 거. 이런 건 아예 빨리 따주는 게 낫습니다. 완전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다양하게도 생겼습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큰데요. 조그만 줄기에서 이렇게 큰 두 손을 따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땄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크게 생겼고요. 돌리면 잘 떨어지는데 이와 같이 이제 홈 안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들은 좀 뛰기가 어렵습니다. 약을 안 치니까 이렇게 벌레들이 갉아먹는 것도 있습니다.
조선을 후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락락하게 생겼죠. 자, 이 정도 크게 딱 좋을 것 같고요. 자, 어마어마합니다. 완전 작고, 이것도. 이야, 너무 한 3, 4인분 되겠네요. 자, 터널 한 곳에서 지금 하늘마 새 농을 따냈습니다. 아직까지는 큰 것들이 아직 많지는 않고요. 이제 시작입니다. 8월 25일 목요일 빗소리 한울타리 농원의 하늘마 열매마, 우주마, 첫 수확 했습니다. 2, 3일 정도 근내에 숙성시켰다가 상온에 저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1차분 수확을 한 하늘마입니다. 약 뭐 한 20여 킬로 정도 되고, 오늘 이제 2차분 수확을 또 했습니다. 2차분 수확.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3, 4일간 숙성을 해서, 그렇게 해서 저장을 해 놓고 판매를 하게 될 겁니다. 23kg 정도 되네요. 23kg.